제주 바다 속 산호군락은 마치 해양 정원을 보는 듯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최근 산호군락지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열대성 산호와 미기록종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고, 인위적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환 기자입니다. 산호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세포 조직이 죽으면서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제주 범섬과 문섬 바다에서 백화현상으로 고사한 산호만 11개체가 확인됐습니다. 산호에 달라붙어 기생하는 생물로 인한 피해 개체도 70개에 육박했습니다. 인위적인 산호 훼손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낚싯줄이나 어구 등에 감겨 먹이 활동을 못하는 산호 역시 20개체에 달했습니다. 제주 해녀와 전문 스쿠버 등으로 구성된 민간 탐사대가 산호 군락지인 범섬과 문섬 일대를 지난 1년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한 첫 피해 실태입니다. 그 낚싯줄이나 어구 같은 것들이 산호에 걸리게 되면 폴립들이 하나하나 폴립 하나하나가 생명인데 그 동물들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전체적으로 감기게 되면 산호들이 아예 탈락돼서 바닥으로 떨어져 죽게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미기록종 산호 두 종을 새롭게 발견하고 수온 상승으로 열대성 돌산호가 확산하고 있다며 추가 실태 조사와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미기록종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여러 위험 요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이 활동을 계속 확장해서 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 기록을 토대로 전문가와 그리고 관계 부처,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좀더 확장된 조사와 정확한 연구까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 바다의 천연 산호 생태계가 기후 현상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으로 훼손 위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